안녕하세요. 오늘은 욕기 15장부터 20장까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깊이 있는 대화와 반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다시 등장하며 이번에는 더욱 날카로운 비판으로 욕을 압박합니다. 과연 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내가 너보다 더 나이가 많으니 더 잘한다는 식으로 욕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입니다. 이제 욕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반격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풀어냅니다. 마치 비오는 날 창가에 앉아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욕은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어 무대 오른쪽에서 빛다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는 욕을 향해 악인의 최후를 예언하듯이 말합니다. 욕은 이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력하게 응수합니다. 마지막 등장인 소바리 무대에 등장해 자신의 진리를 설파합니다. 그는 욕을 향해 엄한 어조로 말하며 악인의 최후에 대해 강조합니다. 욕은 이에 어떤 멋진 반전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신앙을 더욱 강화하며 대응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 욕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신앙과 고난에 대한 흥미진진한 대화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고난과 신앙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15장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반박. 욕기 1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욕에게 반박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장에서 엘리바스는 욕의 고통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고난과 죄, 신앙과 인간의 태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엘리바스는 욕을 향해 날카롭게 비판을 시작합니다. 그는 욕의 이전 발언들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의 말을 허영과 거만함으로 간주합니다. 엘리바스는 욕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고통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죄로 인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는 당시의 일반적인 신앙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엘리바스는 욕에게 더 엄격한 신앙적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불가사의함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판단과 방법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욕에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태도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욕기 15장은 고난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우리에게 고난의 원인과 신앙적 대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 태도를 재고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욕기 16장 욥의 깊은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호소. 욕기 16장은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실망하며 그들의 위로가 허무하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욥은 그들의 말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괴롭힌다고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친구들의 무감각한 반응에 좌절감을 표현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강렬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느끼며 이러한 고난이 왜 자신에게 닥쳤는지 이해할 수 없음을 토로합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이 장에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에 대해 호소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셨다고 느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호소하며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신앙과 절망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고 느끼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욕기 16장은 욕의 깊은 고통과 그의 신앙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다룹니다. 이 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는 욕의 노력과 그의 절망과 실망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욕의 이야기는 고통 중에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욕기 17장 욕의 깊은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탄원. 욕기 17장에서 욕은 자신의 심오한 절망과 고립감을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이 소진되었으며 자신의 끝이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욕은 자신의 삶이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눈은 자신의 모든 고난에 의해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장에서 욕은 그의 친구들에 대한 실망을 계속 표현합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낍니다. 욕은 자신의 고난이 사람들에게 경고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욕은 이 장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호소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건이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바랍니다. 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에 주목하시고 자신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욕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반성합니다. 그는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며 그의 존재가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욕은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기 17장은 욕의 깊은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탄원을 보여줍니다.
이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는 욥의 노력과 그의 절망과 고립감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욥의 이야기는 인간의 존재와 고통에 대한 심오한 탐구를 제공합니다. 욥기 18장 빌닷의 욥에 대한 비판. 욥기 18장에서는 빌닷이 욥에게 두 번째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장에서 빌닷은 욥의 고통을 악인의 운명과 연결시키며 욥에 대한 강한 비난을 제시합니다. 빌닷은 욥의 불평에 대해 강하게 시작합니다. 그는 욥의 말이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적하며 욥이 자신의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을 요구합니다. 빌닷은 악인의 삶과 그들의 최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악인이 결국 파멸하고 그들의 죄인마저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빌닷은 이러한 운명이 욥에게 해당된다고 시사합니다. 빌닷은 악인의 삶이 어떻게 빛을 잃고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지를 욥에게 적용합니다. 그는 이를 통해 욥의 현재 상황을 악인의 삶과 연결짓고 그의 고통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빌닷은 욥의 미래에 대해 어두운 그림을 그립니다. 그는 욥이 고립되고 그의 삶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18장은 빌닷이 욥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의 고통을 악인의 운명과 연결시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장은 고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제시하며 고난을 겪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반영합니다. 욥기 19장 욥의 고뇌와 구원에 대한 희망. 욥기 19장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불평하며 그들의 말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상처 입혔는지를 토로합니다. 너희가 나를 몇 번이나 괴롭힐 것인가? 라고 욥은 묻습니다. 욥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절망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포위되어 고립된 느낌을 받고 있으며 그의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욥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고난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안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라는 욥의 말은 그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욥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피부가 파괴된 후에도 자신의 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욥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나타냅니다. 욥기 19장은 욥의 깊은 고통과 고립감, 그리고 그의 불굴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2장은 신앙인이 겪는 고난과 고독,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욥기 20장 소발의 악인에 대한 경고와 욥에 대한 비유. 욥기 20장에서는 소발이 욥에게 답변을 합니다. 소발은 악인의 삶과 그들의 최후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악인이 단기간 동안 번성할 수 있으나 결국 신속하게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소발은 악인의 즐거움이 일시적이며 그들의 번영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악인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들의 부와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소발은 욥의 상황을 악인의 예로 간접적으로 비유합니다. 그는 악인이 처음에는 번성하지만 결국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욥의 현재 상황을 비판하려 합니다. 소발은 악인의 최후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모든 부와 영광이 소멸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20장은 소발이 악인의 삶과 최후에 대해 설명하며 그들의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발은 이를 통해 욥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2장은 고난과 신앙 재화벌의 관계에 대한 깊은 탐구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연대기 성경 읽도 우리가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